우리 병원에서는 내시경으로 크게 절개하지 않고, 즉 머리 두피 속에 작은 절개 몇 개만 내고 거기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신경은 다치지 않도록 돌출된 눈썹뼈를 직접 보면서 조심스럽게 절삭을 해서 낮춥니다. 그래서 실제로 눈썹뼈를 깎는 것이 가능하냐? 안 된다는데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가능합니다. 꼭 또 깎으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. 그런 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찾아오셔서 되도록이면 눈썹뼈를 안전하게 깎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.